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어느 순간부터 그 뭐라 해야 되냐, 혼자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게 좀 스스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. 무대를 할 때 형들한테 되게 많이 의지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고, 그래서 최근 근래에 제가 노래를 하면서 좀 제가 울 줄은 몰랐는데. 너 최고야! 형님 좀 잘하세요.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항상 제가 또 지금도 잘하고 있어! 아니 긴장을 하더라고요 제가. 사실 좀 HJ 메인 하면 종호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말이지만 되게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이제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울 줄은 몰랐어서 슬픈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럴 때마다 항상 에이티니 분들한테 정말 큰 힘을 받으려고 분들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감사드리고,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제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어쨌든 저의 넘어야 될 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한테 의지해서 여덟 명 무대를 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하는 것만큼 제가 앞으로 노래하는 모습 정말 자신감 있게 쉽게 잘 꺼내지 않는 이 속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덩달아 뭉클해지는데, 사실 알잖아요 종호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. 네, 이게 또 혼자 있을 혼자서 무대에 설 때 가끔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래도 이렇게 또 1-2년 지나고 종호가 혼자서 무대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에서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고음 뽑아내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박수! 민정원님